네, 오늘의 승장 김종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우선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아의 5월은 승리로 마감이 됐습니다. 압도적인 5월을 보낸 소감 좀 어떠신가요? 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뭐 전화 뭐 코칭 스텝 너무 감사하고요. 뭐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.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 5월에 수훈 선수를 한번 꼽아본다면 누구일까요? 뭐 딱히 뭐 한 명 두 명 꼽을 수는 없고요. 타자 중에서는 황대인 선수, 나성범 선수, 소크라테스 선수 그렇게 중심 선수들이 되게 좀 잘해줬고요. 투수 쪽에서는 뭐 나성범 선수, 마태형으로서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 동의를 할 만큼 잘해준 선수들인데요. 오늘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양현종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던 반면에 오늘은 이 경기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에요. 이때도 감독님은 이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으셨을까요? 추가 실점만 안 하면은 저희 타자들 공격력이 좀 좋아져서 좀 쫓아가거나 후반에 역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자들이 5회 너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양현종 선수의 승리를 챙겨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집중력을 정말 크게 보여준 게 소크라테스 선수였잖아요. 감독님이 이 선수가 5월에 이렇게 잘해줄 거라는 믿음 계속 있으셨을까요? 믿음은 있었는데 너희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고요. 아무튼 처음 왔을 때 타격 메커니즘이나 그런 수비 주루 그게 되게 안정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뭐 타격 타이밍만 잡으면은 뭐 투수들 뭐 요령 투구하는 요령만 뭐 적응하면은 뭐 좋은 페이스로 탑클래스로 올라갈 줄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기대한 만큼 너무 잘해줘서 감사했죠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감독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또 한편으로는 오늘 김도영 선수가 류지혁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줬잖아요. 사실 시즌 초에는 이 선발 자리에 기회도 계속 주셨고 그런데 오늘 멀티히트에 도루까지 굉장한 활약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김도영 선수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네, 김도영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의 간판 내야수 겸 뭐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선수인데 지금은 뭐 타격 쪽에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. 좀 뭐 유격수나 삼루 쪽에서 선수들 뭐 체력이나 유지혁 선수처럼 이렇게 뭐 잠부상이나 체력적으로 좀 힘들면은 김도영 선수가 충분히 그 자리를 메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아무튼 지금 아주 중요한 뭐 김도영 선수의 저기 뭐 백업 요원으로 잘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압도적인 5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. 그럼 6월의 기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감독님이 바라보는 6월의 전망 좀 어떨까요? 아무튼 팀 이대로 분위기가 이대로 이어진다면은 뭐 5월만큼은 안 되지만은 좋은 성적 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수든 야수든간에 좀 부상 방지를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아무튼 큰 부상 없으면은 6월에도 아무튼 좋은 성적을 뭐 낼 것 같고 어떤 팬 여러분들 성원에 뭐 너무 감사하고 잘 뭐 그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하고 성공적인 기아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종국 감독 함께했습니다.